김구 선생 묘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구 선생 황해도 분인데 김구 선생님이 그 일본인 장교를 을미 예변 때 그 네. 우리 명성황후를 시위한 일본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일본군 장교를 나루토에서 이게 죽인 바람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구속됐던 데가 인천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마론 여사 그 옥바로 됐는데 우리 인천 공원에도 김구 선생 동상이 있고요. 김구란 말이 원래 거북붙자 거북처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위장하려고 아홉 붙자로 바꿔서 아홉 붙자로 바꿨는데 김구를 여러분 특히 해줄 거는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계속 이제 일본분들이 도로 침략하니까 이게 옮깁니다. 옮기고 마지막에 중경까지 옮기는데 아홉 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몇 번 옮겼어요? 그러면 김구 아홉 번. 아홉 번.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아 김구를 생각하면 아홉 번 옮겼다. 아홉 옮겼다. 그래서 마지막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역사 시험 나오면.